상황시가 2차전지 기업 동반 성장과 2차전지 최고 핵심 전문 인력 양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성장을 이끌고 더 나아가 글로벌 초강국 한국의 도약을 견인합니다. 21일 열린 2차전지 기업협의회 정기 원래회에서는 기업 간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는 한편 산학연구원이 포스텍 배터리 특성화대학원 유치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21일 2024년 2차전지 산업기업협의회 제1차 정기 원래회를 열고 포스텍 배터리 특성화대학원 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경북 포항 2차전지 기업협의회는 올해 첫 정기 원래회에서 6개 신규 회원사에 회원증을 전달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정기술 등을 공유하며 회원사 간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업무 협약식에서는 산업부가 올해 신규 지정을 예정하고 있는 배터리 특성화대 학원 포스텍 유치를 위해 지역 혁신 기관들이 역량을 모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포항시와 경북도, 포스텍, 2차전지 기업협의회 등은 2차전지 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마련,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및 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한편 특성화대 학원은 정부가 첨단 산업을 이끌 우수한 석박사 전문 인력을 확대 양성하기 위해 지정 지원하는 대학원으로 선정 대학은 여러 지원을 받게 됩니다. 포항시와 HCN이 지역경제 구원투수로 나섭니다. 양측은 지난 22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다방면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22일 포항시는 HCN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민생경제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등 경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양 기관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자체, 언론사 간 전국 최초 상생 협력으로 양 기관은 주요 협력 사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및 판로 개척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등에 힘을 모읍니다. 특히 HCN은 방송, 미디어 매체의 특성을 10분 활용해 경영 컨설팅은 물론 소상공인, 전통시장 광고 마케팅 및 홍보 지원에도 나서며 포항시와 함께 다양한 소상공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의 주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스마트 혁신 상권 육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 등을 위기 타개책으로 삼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인데요. 경북도는 포항시 등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가지고 지역주도 K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시는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에 참석해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경북도는 기관 단체장 등 천여 명과 저출생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으며 완전 돌봄, 안심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책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이강덕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함께 주거, 돌봄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경북 내 시군은 물론 모든 권한 있는 주체가 책임을 다해 위기 극복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 돌봄 공백 해소에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에도 공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구현을 위한 포항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이 지난 20일 기준 2조 36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포항사랑상품권은 2017년 처음 발행을 시작했으며 이후 카드형 포항사랑상품권의 출시와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편의성을 확보하며 지역 최고의 경기 활력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울러시는 연내 실물 카드 없이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출시를 계획하는 등 앞으로도 포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1일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추진 현황, 올해 협의체 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지역협의체는 성매매 집결지 주변 걷기, 시민참여 합동 캠페인 등 성매매 근절과 집결지 정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2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협의체 신임 위원들을 위촉했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협의체의 성과와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포항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구상에 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3일 포항시는 리커젠 중국 간저우 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2차전지 산업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중국 대표 2차전지 산업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간저우시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두 도시는 2차전지 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 시장 군수협의회는 지난 23일 경산에서 민선 8기 제8차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포항시가 건의한 도농 복합 형태시의 부단체장 정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3건의 시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홍보 사항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포항시민 무료 자전거 교실 운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민 무료 자전거 교실은 세 기수로 나누어 운영되는데요. 수업은 포항 종합운동장 내 교육장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교육용 자전거와 헬멧 등 보호장구가 기본 제공되고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안전교육부터 실기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교육 신청을 원하신다면 3월 8일까지 포항시청 도로시설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의 첫걸음이 될 무료 자전거 교실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